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부친이 이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를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서둘러 당을 떠난 건데요. 민주당은 의원직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건설업자 출신인 전 의원은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30배나 불렸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부산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친 회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를 취재하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전 의원의 부친이 3천만 원을 주겠다며 보도를 무마하려 한 장면이 방송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당적이 아닌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914억여 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